전성기 씨 대화해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수요일 이 시간 기다리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전성기 씨 대화해요. 이 시간을 웃음으로 아까 초반부터 네. 출렁출렁 넘실넘실 채워주신 분이에요. 네. 개그맨 이동엽 씨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디 방송 사고 아닙니까? 아니에요. 너무 좋았어요. 우리 PD님 또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 이동엽 씨가 이렇게 네. 저희 프로그램을 좋아한다는 증거였어요. 일찍부터 오셔서 스튜디오에 함께 하시고. 다음엔 정각대 좀 넣어줘요. 그냥 넣어놓고 불 켜니까 깜짝 놀라서 했지. 다음엔 좀 초반부터 같이 진행할까요? 네네네. 자, 우리 동엽 씨.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좀 힘드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아, 힘듭니다. 지금 제가 네. 갈비뼈에 금이 가가지고. 지금 뭐 일단 거동도 힘든데. 그러게 말이에요. 어쩌다 네. 그러셨어요? 아, 뭐 프로그램 촬영 때. 네. 무거운 거 이렇게 들다가. 좀 이렇게 잘못 들어가지고 네. 금이 갔어요. 아우 이제 네. 동엽 씨가 올해 미안한데 몇이죠 나이가? 이제 39인데 내년에 한 달 지나면 이제 불혹이죠 저도. 어 그렇구나. 그냥 뭐 겉으로 보기에는 청년 네. 같은데. 이제는 명숙 씨하고 뭐 친구처럼 지내도 돼요. 이제 불혹이면. 수가 잘 있었니 이래도 어. 뭐 이제는 뭐 이상할 나이가 아닙니다. 그래 친구야. 고마워요. 근데 아무튼 네. 그렇게 무거운 거 갑자기 확확 들다가 네. 허리 그렇게 다 갈비뼈 금 갔다 그랬잖아. 조심해야 돼요. 이제. 아 근데 이게 불행 중 또 다행인지 갈비뼈를 이렇게 다치고 나니까 뭘 들지도 못하고 네. 누워만 있어야 돼요. 아 근데 불행 중 다행인 거 쓸 수도 있죠. 물론 더 많이 안 다친 게. 근데 네. 아이 지금 갓난아기랑 또 딸내미랑 둘 그렇죠. 보느라고 아내 힘든데. 힘든데 제가 한 달 됐잖아요. 전혀 그렇죠? 도와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행입니다. 제가. 아, 그래서 다행이에요? 천만 다행이야 제가. 불행 중 다행이란 아유, 말이 그 말입니다. 갓난아기 보는. 우리 와이프가 이제 불행이 시작됐죠. 그러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아 밤마다 이 소리가 들리는데 휴도 아니야. 푸휴가 들려요. 푸휴. 푸휴. 아내분이 그게 네. 일부러 짜증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 몸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응. 근데 우리 동엽 씨도 빨리 너무 네. 이렇게 일한다고 돌아다니고 움직이면 안 되는데. 맞아요. 네. 근데 또 뭐 이렇게 일을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라도 열심히 해야죠. 너무 바쁘게 일해서 그래요. 좀 네네. 이 기회에 조금 쉬시면서. 어허,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신나는 말은 근기어예요 저한테는. 돈 벌어야 되니까. 너 돈 벌어야 돼 이렇게 해주세요. 제발 쉬지 말라고 해주세요. 아 근데 일단은 갈비뼈 네. 빨리 붙어야 아, 돼요. 네네네. 빨리 케우대기를 저희 당신의 전승기 오늘에서 응원할게요. 네. 네. 자 그런데 우리 개그맨 이동엽 씨. 네. 개그맨의 꿈을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사실 뭐 어릴 때부터 저는 진짜 벽에도 붙여놨습니다. 아, 그게 몇 살 때? 한 7살, 8살 때 자기 꿈을 이렇게 적어봐라고 했는데 제가 두 가지를 딱 적었어요. 네. 대통령하고 옆에 혹시 안 되면 개그맨 이렇게 적었던 기억이 오, 있어요. 아, 행복한 사람이다. 왜요? 꿈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죠? 사실. 원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제 친구랑 지난주에 같이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네. 그 친구는 이제 얼굴이 막 이제 많이 울그락불그락 돼 있더라고. 왜 그랬냐 했더니 너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 벌고 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일하고 아, 너 보니까 갑자기 내가 너무 짜증이 나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일 네. 또 하고 싶은 하는 일을 네. 하게 되는 게 참 좋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돈도 벌고 하면 그쵸. 좋잖아요. 근데 설사 지금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인생 길잖아요. 100세 시대라고 그쵸. 하니까 또 언제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나타나서 하게 네.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네. 사실 준비하는 게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명숙 씨도 항상. 지금 그 안전자리가 아닙니다. 네.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네. 그럼 잠시 제가 그쪽 또 노릴 수도 있거든요. 무서워. 아, 무서워. 네. 탔나요? 네, 탔나죠, 그 자리가. 이 안 앉는 네. 거 일주일 내내 나오고 싶지. 아유, 제가 엉큰이에요. 네. 왜 엉큰인 줄 알아요? 왜요? 늘 주저앉아 있어서 이 자리 못 내줍니다. 또 모르니까. 자, 저희가 네. 이렇게 이제 웃어봤고요. 네. 오늘 사연은,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그 전성기 씨가 아들과 함께 진로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는 그런 내용을 아, 꾸며봤어요. 한번 네네. 사연으로 먼저 갈까요? 빨리 가보죠. 네. 엄마, 난 언제 어른이 되나요?
나는 정말 꿈이 커요. 빨리 어른이 돼야지. 아, 그래 아가. 큰 꿈을 엄마, 가져라. 안 된다는 생각은 하지 돼. 말아요. 예? 암 되고 말고. 됩니까 엄마? 넌 지금 막 시작한 거니까. 어, 돼. 응. 돼요? 응. 엄마. 나 이제 어른이야 엄마. 내년이면 나도 이제 스물이라고. 아이고 우리 아들 언제 이렇게 컸을까. 엄마 눈엔 아직도 애기 같은데. 엄마 나 이제 수능시험 봤잖아. 나 이제 하고 싶은 거 해도 되는 거지? 그럼 그럼 되고 말고. 그래 그래 우리 아들 뭐 하고 싶어? 그럼 엄마 나는 엄마가 늘 나보고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맨날 그랬으니까 나 개그맨 할게. 어? 나는 요즘 제일 재밌는 사람 그 이동엽 있지? 그리고 그 옆에 최욱이란 분. 그분 너무 웃기거든. 나도 그분들처럼 개그맨 하고 싶어. 아, 헐.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야. 아, 동엽아. 응? 엄마가 그렇게 큰 돈 들여서 과외하고 정말 돈 들인 게 얼만데 무슨 개그맨이야. 너 그리고 진짜 재미없거든.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 유행어도 만들어놨다니까. 잘 봐봐. 엄마 일로 와봐봐. 엄마 배고프지? 응. 엄마 개미 파마가. 개미 두 마리 파마가. 야야야 이제 그만해. 그거 오래전 얘. 그럼 이거 어때? 나왔던 거니까 하나도 안 웃기구나. 엄마 뱃살이 출렁출렁. 이거 어때? 됐어 이 녀석아. 어? 타고난 개그맨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 그 정도 갖고 안 돼. 안 돼? 야야 동업이야 동업아 엄마가 생각해봤는데 공무원이 어떨까? 공무원 시험 준비할까 우리? 엄마 또 나에게 왜 또 시험에 들게 합니까? 응? 엄마 나 시험 이제 안 보고 싶어. 말도 아, 안 된다고. 동엽아 동엽아 우리 집에 그 DNA가 어. 개그맨 유머 감각 DNA 하나도 없어. 너 무슨 네가 개그맨이야. 그거 하지 말고 개그맨 아 힘들어. 그리고 세상에 돈 벌기 쉬운 거 하나도 없어. 근데 그중에 그래도 공무원이 제일 안정적이고 최고의 직업이야. 우리 공무원 한번 준비하자. 아 싫어 싫어. 공무원 맨날 앉아만 있고 싫어. 그냥 재미없다고. 아이고 이 녀석아 너 언제 철들래. 원래 사는 게 재미가 없는 법이야. 그래도 돈 있으면 재미를 찾을 수 있단다. 아들 우리 공무원 시험 봐라. 엄마가 수능시험 보고 대학만 가면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했잖아. 그럼 그럼 공무원 시험 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 공무원 되면 아우, 평생 일자리 안정적이야. 너 그런 게 너 어디 없단다. 너 개그맨 생각하지 말고. 아 개그맨 하고 싶어.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절대 안 돼 개그맨. 뭐라고? 응? 눈에 뭐 들어간다고?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절대 안 돼. 엄마 잠깐 일로 와봐. 왜? 에야! 아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거 엄마한테 흙 뿌리는 거야? 엄마 눈에 흙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아 참나. 들어갔지? 안 웃기거든? 들어갔잖아. 아니야. 얼마 전에 미세먼지 그 황사 들어왔을 때 눈에 들어갔다고 막 눈 아파했지? 나 개그맨 할 거야 그러면. 안 돼 안 돼. 눈에 흙 들어갔잖아. 안 돼 안 돼. 이거 안 웃겨 이게? 안 웃겨. 네. 참 남의 얘기 같지 않습니다. 아, 진짜. 네. 저는 제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그때가 막 생각이 나네요. 아, 동엽 씨 꿈은 개그맨이었는데 네, 부모님들은 원치 않으셨어요? 부모님은 네가 개그맨 하고 싶으면 일단은 대학교 기계과를 가라. 네. 아니 왜 기계과를 가야 되냐고 물었더니 개그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네. 혹시라도 개그하다가 안 됐을 때 기계과 가면 취직이 잘 되니까 기술을 혹시, 배워라. 뒤를 늘 생각하면서 가라. 뭐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네. 기계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기계과 갔어요? 갔죠. 전공을 그쪽으로 했어요? 했죠. 어우 말도 잘 듣는다. 말도 잘 듣고. 그러다가. 똑똑한 거야 우리 동엽 씨가. 뭘 똑똑합니까? 지금 기계 하나도 못 만지는데. 아니 그래도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해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늦어져가지고 지금 이모의 영입골에 지금 됐지. 얼마나 좋아요. 더 잘 될 수 있었다고요. 지금. 아니. 앞으로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양세형 자리가 제 자리였다고. 아이고. 남의 조금만 더 일찍 했으면. 남의 거 탐내지 말고요. 네.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우리 동혁 씨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시면 돼요. 특별한 거 없는데 표정만 부렸는데. 잘하잖아요. 아유 너무 멋져요. 내가 얘기 들을 때마다 네. 아,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생각 정말 많이 해요. 네, 진짜. 네, 아이,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얘기가 저는 이 사연이 저도 남일 같지 않은 게 네. 사실 저도 이제 수능 쳤잖아. 아유, 또 수능 얘기야, 또. 아들 수능 쳤잖아, 지금. 네네. 저도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했는데, 딸은 뭐 지금 이제 잘 다니고 워낙 있고. 워낙 잘 컸으니까. 네. 네. 우리 아들도 워낙 잘 컸어요. 어, 잘 컸어요,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사실은 네. 랩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아, 래퍼. 네. 근데 제가 반대했거든요. 왜 반대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즘 래퍼들이 돈 제일 잘 버는데 이 엄마처럼 공부해라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건 DNA 타고나야 된다 막 이랬는데 사실 지금 저도 살짝 아내가 왜 그랬을까. 그럼 뭘 원했습니까? 아들이 뭐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래퍼의 길은 너무 험난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네. 그냥 공부가 제일 그래도 그냥 안정적으로 가는 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 옛날 사고 방식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요즘 많이 변했는데 제가 그 시대를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들한테 이제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이제 그러는데 우리 아들 엄마 공부하라고 그래놓고서 지금 또 그런다고 네. 이 대화 내용이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하나 해왔습니다. 네네네. 통계청에 전화를 해서 지금 제가 여쭤봤거든요. 네. 답이 왔습니다. 어.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요. 부모님들과 갈등 원인 1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한 진로 갈등? 맞습니다. 네. 대본 보고 하니까 잘 맞추네. 자, 왜냐하면 네. 아무래도 부모님들은 이제 꿈을 가져라, 뭐 꿈을 이룬다 이런 얘기 많이 하면서도 그냥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업 갖는 것 들을 원하는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들이 전부 다 꿈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의사, 변호사, 뭐 이렇게 뭐 직장에서 훌륭한 분들, 뭐 그런 사람들 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되면 대한민국은 변호사랑 의사밖에 안 남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자녀들과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처음에 잘하다가. 네. 엄마가 살아봐서 아는데 엄마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그렇지.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건 네. 엄마가 살아온 방식이잖아. 그렇죠. 어? 그러니까 애들은 그게 안 먹히는 거예요. 안 먹히지. 엄마가 이렇게 살아봐서 아는 것하고 나는 내가 또 살아갈 게 있는데 네. 그런 데서 갈등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살아봐서 아는데 이러니까 이렇더라 하면 벌써 거기서 갈등이 되는 거예요. 애들이 듣기 싫어해요. 저도 그때 기획과 다니다가 네. 대학교 3학년 때 휴학을 합니다. 개그맨 하려고. 네. 그때 부모님하고 갈등이 엄청 심했어요. 제가 단 한 번도 부모님 말에 거역해 본 적이 없는데 제가 24살 때인가 5살 때 처음으로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취직해야지 대학교 이제 졸업하고 나면 너 어디 취직할 거야 하는데 개그맨 하겠습니다 했더니 부모님이 계속 이제 명숙 씨처럼 이렇게 저한테 설득하듯이 네. 엄마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제 꿈을 끝까지 지키겠다 했더니 아버지가 저거 도대체 누구 닮아서 저러냐며 네. 뭐 숫자욕부터 동물욕까지 막 자유자재로 막 쓰면서 네. 계속 막 저 누구 닮았냐고 엄마한테 막 그렇게 혼냈던 네. 아버지가 제가 그래도 개그맨을 시작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게임이 나오고 인기를 얻자 네. 3년 만에 아버지가 전화 와서 첫 마디가 넌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봤을 때는 내 끼를 닮았다. 지금까지 채찍을 때렸지만 오늘부터 당근 주는 날이다. 그래서 아, 집에 네. 내려와서 네. 아빠랑 같이 얘기도 좀 나누고 이때까지 네. 힘들었던 거 다 해주겠다며 막 전화 왔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듣다 보면 네. 정답은 하나가 아니에요. 인생 길은 맞아요. 여러 갈래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부모님께 얘기하고 싶은 게 어머님 꿈을 주입시키는 것보다는 네. 아이가 뭘 잘하는지를 그걸 파악하는 게 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급선무죠. 근데 네. 그것도 참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요? 딱 보면 알잖아. 딱 보면 모르겠더라고 나는. 그걸 제대로 내가 머리가 그러지. 봐. 내가 머리가 나쁜가 봐요. 아니, 집에 들어가서 애를 본 다음에 얘기를 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집중해서 보면 또 알아요? 보는 게 아니고 얘기를 해봐야지. 네. 제가 역시 머리가 너는... 나쁘네요. 보고만 있으니까 안 되지. 네. 물어봤어야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네. 저희 전성희 씨 대화하여 자녀들의 진로에 대한 또 부모님과의 갈등에 대한 그런 사연을 한번 꾸며봤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정말 들어볼까 합니다. 아, 궁금합니다. 그런데 지금 네네. 저희 잠시 속보 하나 전해드릴게요. 맞습니다. 북한이 잠시 후 낮 12시 반 중대 보도를 예고했는데요. 오늘 아침 미사일 발사에 관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저희 YTN 라디오를 통해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잠시 후 또 12시 뉴스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저희 채널 듣다 보시면 자세한 상황 아실 겁니다. 자, 이제 전성희 씨 대화회로 다시 넘어와서 네네. 여러분의 좀 문자로 의견을 좀 받아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젊음의 특권, 자녀들의 특권은 꿈과 도전입니다.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게 옆에서 지켜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죠. 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젊을 때부터 허황된 꿈을 꾸지 않고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부모의 할 일입니다. 뭐 이런 내용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의 소중하고 다양한 의견을 문자로 받아보겠습니다. 문자 주세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입니다. 여러분께서 문자 보내주시는 동안 저희는 또 선물 하나 해드려야죠.
선물 제가 음악 선물 해도 되겠습니까? 훌륭하죠. 네. 야, 여러분들 아마 요즘 시험 끝나고 뭐 할 거 없는 분들께 제가 뮤지컬 하나 틀어드리겠습니다. 네. 임상아의 뮤지컬 갑니다. 어,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 어떻게 알고 또 이거 갖고 오셨어요? 아, 뭐 그렇게 맞추지 마요. 아, 진짜. 춤추지 마요. 아, 저 노래방에서 18번이 두 개 있어요. 뭡니까? 뮤지컬하고 네. 어제 들려드린 노래 알 수 없는 인생 제 18번이에요. 언제 한번 들을 기회 있을 거예요. 목소리 톤은 딱 맞다 뮤지컬하고. 네, 임상아의 뮤지컬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야, 그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이 좋은 노래. 이 좋은 노래니까 부르죠. 아, 노래 망쳤다 망쳤어. 노래방에서 마세요.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맞잖아요. 그 맞긴 맞죠. 그러니까 너무 신나잖아요. 혼자 있을 때 좀 해요. 아,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치?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마 근데 우리 그 젊은 친구들은 다 이런 생각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우리들도 네. 우리 50플러스들도 다 이런 생각해요. 내 삶의 중심은 나고 내가 행복해요. 말 한마디가 더 곱게 나가고 맞아요. 좋은 소리가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지금 좀 삶이 좀 괜찮은가 봐요. 저요? 네. 저 언제나 좋아요. 네. 말이 좋은 얘기 많이 나오네요. 네, 오늘. 저 언제나 해피고요. 저는 언제나 해피 엔딩을 위해서 늘 네. 해피합니다. 네. 됐나요? 네. 자, 아니면 좀 좋은 생각 하면서 살다 보아야 네. 살아야지 좋은 일이 또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수능 시험 결과 나올 때 그때. 저는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어요. 않습니까? 네, 우리 아들한테도 그랬어요. 아들아,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 결과는 그냥 맡겨놓는 거고 결과에 따라서 그때 가서 또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해도 괜찮다. 된다. 야, 진짜 내가. 괜찮은 엄마네. 왜냐하면 이런 얘기하면 또 웃기겠지. 내가 살아보니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웃기겠지만 아 살아보니 네. 정말 대학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안 중요해. 예,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놓치고 가는 게 많아서.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또 부모가 되니까 아무래도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그래서 자녀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학창 시절에 막 뒤에서 말썽 부렸던 애들이 사회생활 더 잘한다고. 그 말이 저는 거짓말처럼 느껴졌는데 최근에 네. 제 친구들 보잖아요. 학창 시절에 말썽 부렸던 애들이 다 잘 됐어. 네. 네. 지금 이제 문자 정말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막 보내줍니다. 네. 막 보내줘요. 네. 지금 7193님. 네. 4차 산업시대라고 하는데 중1 아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나 걱정되어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게 큰 희망입니다. 네. 14세 남자아이 키우는 엄마에게 조언 부탁드려요. 아유. 이야. 조언이랄 게 뭐 있습니까? 저도 지금 함께 아이들 키워가고 네. 있는 엄마 입장인데요. 그냥 네. 지금 보니까 인성교육 그렇죠? 하고 그다음에 경제교육 이런 것들을 좀 시켜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4차 산업은 이제 로봇이 활기를 칩니다. 인공지능이 난리가 나요. 네, 네. 그래서 그분은 그냥 건강하면 됩니다. 우리 아이 건강할 수 있게. 네. 나머지 생각하고 이런 건 다 인공지능이 다 해줘. 네. 그렇다고 또 아무것도 하지 말, 안 하고 있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개가 하락할까? 사람들 웃겨주는 거 하락할까? 네. 도덕적으로 인성적으로만 그렇죠. 이렇게 잘 키우는 그런 네. 거. 함께하는 시간을 함께 많이 갖다 보면 뭐 아이들이 자연적으로 그렇게 인성 좋아질 것 같아요. 부모들과 함께 맞습니다. 좋은 시간 갖다 네네. 보면. 네. 네. 그리고 2074님이 자녀들과 진로에 대한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도의적으로 나쁘지 않다면 원하는 대로 해 주세요. 만약 원하는 게 없다면 짐을 싸서 깊은 절로 데려다 주세요. 위대한 철학자 아니면 시인이 될 거예요. 이렇게. 네. 아, 꿈이 이분은... 없으면 그래 자 짐 싸라 이제 너 꿈 없지? 자 절에 가자.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지. 깊은 절로 내려올 수도 없게. 아 이분은 그렇게 깊은 절에 다녀왔다 갔다 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녀분을 깊은 절로 데리고 가라고 하시는 재밌습니다. 그 위에서 엄마 내 꿈 생겼으니까 제발 집에 좀 올 수 있게 해줘. 아, 이것도 발상의 전환이에요. 네, 오늘 또 하나 배웠네요. 9950님. 네. 고등학생 가르치는 학원 강사예요. 이전보다 가고 싶은 대학이나 학과를 결정하는 것이 많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모님들이 숫자로 평가하지 마시고 어느 분야에서든 반짝반짝 빛이 나는 아이들이라는 걸 알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공부밖에 경험할 수 없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현실이 안타깝네요. 네. 이전부터 그래서 정말 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 정말 불쌍하다는 얘기도 많이 네네네. 하잖아요. 안 됐어요. 네. 그렇죠? 근데 공부 뭐 이렇게 얘기 뭐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다시 20년 전 아니면 30년 전으로 학창시절로 가면 너 뭐 할 거야 물어보면 전부 다 아, 나 그럼 공부 진짜 열심히 할 걸 다 그러더라고.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공부가 제일 쉽더라고. 지나가 보니까. 공부 잘해서 네. 그냥 취직하는 게 최고다. 삶이 얼마나 힘들면. 네. 그렇습니다. 자, 6817님. 또 반대로 엄마 얘기 잘 들어가지고 진로를 잘 선택한 분이 보내주셨네요. 네. 6817님이 저도 딸이랑 휴
진로 관계로 많이 다투고 울고 했는데 지금은 딸이 엄마 고마웠어요 한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엄마가 좋은 길로 이렇게 멘토 역할을 그렇지. 잘 하신 것 같아요. 그쪽으로 가면 힘들다. 이거 해라. 했는데 네. 막상 해보니까. 네. 아유, 그래도 친구들하고 비교해보니까 아유, 그래도 나는 안정적으로 가는구나. 네. 생각했을 것 네. 같아요. 네. 뭐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살아봐서 네. 알지만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웃기잖아. 또 한다. 그렇죠? 웃긴데 왜 웃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입에 뱉나 봐요. 걔가 와서 웃길 거면. 인생에 정답은 없고요. 없어?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네. 이 말만 하고 싶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됩니다. 네.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잘하면 그게 제일이죠. 그게 최고입니다. 네, 우리 동엽 씨. 네. 금강한 거 많이 돌아다니지 마세요. 그래야 빨리 붙어요. 돌아다니지 않아야지.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이제 헤어질 마당에 걱정하십니까? 다음 주에는 네. 빨리 붙었어요. 이런 소식 듣겠고. 네, 빨리 나와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또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수요일 순서 함께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끝곡 띄워드릴 시간이에요. 오늘 끝곡으로는 더원의 사랑아 준비했습니다. 노래 띄우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김명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